안녕하세요. 우명치입니다. 이게 오늘 환자분 입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뭘까요? 이게 혹시 뭔지 예상해 가시는 분 있으세요? 보시면은 뭔지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아까 뭔가가 제거되니까 뭐가 나타났죠? 치아가 나타났죠? 아까 그거는 치석이었고, 스케일러라는 기구로 치석을 제거하니까 치아가 나타났습니다. 치석이 많은 상태는 잇몸을 녹이고 뼈를 녹이기 때문에 치아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치아가 흔들리기 때문에 뽑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멀쩡하잖아요. 이런 치아도 치석이 많으면 뽑을 수밖에 없다. 그걸 좀 인지하시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스케일링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